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입니다. 지금쯤이 이제 이번 연도 마지막 이제 구인을 하는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또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 그 질문 중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자기는 이제 모이킹 업무로 이제 준비를 했고 저희 실무과정도 이제 들으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지원을 몇개 회사들을 했는데 몇 회사에 이제 면접을 봤는데 모이킹 업무를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인프라 진단 업무도 같이 해야 한다. 근데 심지어는 인프라 진단 같은 경우를 먼저 해야 하고 2년 정도 뭐 하고 그 다음에 후에 모이킹 업무를 할수 있으면 그때 전환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것들이 이제 맞냐? 뭐꼭 우리가 인프라 진단까지 같이 해야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뭐 답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전환들을 하는 업체들도 이제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모이킹 업무만 또 예전처럼 또 진행하는 팀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른데 왜 이런 분위기로 이제 왔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앞에서 유튜브 영상에서 유튜브에서 예전에 저 이야기를 했었죠. 모이해킹만 했을 때 이제 웹해킹하고 이제 모바일해킹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인프라 진단 업무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컨설팅 회사들이 많은 이제 컨설팅 회사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은 ISMS나 ISP 인증 아니면 이제 뭐 종합 컨설팅 뭐 이런 인증 심사에 맞춰져 가지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죠. 원래 그게 이제 목적의 그런 컨설팅 회사들이 업무이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이러한 인증 심사원들을 받게 되는 건데 그 인증 심사 안에 우리가 기술적인 그런 평가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이제 인프라 진단하고 이제 모이해킹 파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솔루션들에 대한 것들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이해킹 업무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모든 컨설팅 업무 중에서 이 인증 심사하는데 최소한에 한 3개월 뭐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이렇게 소요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이제 모이해킹 업무라고 하는 거 이게 뭐 대외 서비스 우리가 ISMS 인증 심사원이면 그 범위가 있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대외적인 서비스들이 거의 다 대부분인데 그 대외 서비스에 대해서 모이해킹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뭐 인증 심사원이 뭐 3개월 정도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2주 정도. 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6개월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모이해킹은 이제 한달 정도 그 회사에 가서 이제 진단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해킹 업무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한 2주에서 4주 단위로 이제 투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요런 이제 컨설팅 업무들을 주로 하는 뭐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마더이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하청 업체이던 다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주에서 4주 단위로 이제 투입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이제 아니면 이제 월 단위로 이렇게 투입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뭐 스케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많게는 뭐한 달에 한 3개의 고객들을 또 이렇게 점검하는 경우들도 있고 한두 개의 이제 고객들을 점검을 하면서 1년 동안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채워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인프라 진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인프라 진단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평가 안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ISMS 인증 심사 내에 업무를 이제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요 인원들도 바쁘게 이제 스케줄이 빠르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것을 책임지고 있는 뭐 PM 입장이던 대표 입장이던 해서 봤을 때는 이게 업무들이 뭐 투입되는 것들이 빠르기 때문에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인원들이 한달 동안 그러니까 이제 뭐어뭐 휴가 빼고 아무튼 한달 동안 업무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야만이 회사는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뭔가 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2주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이렇게 스케줄이 쭉 가다가 잘 2주 동안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런 인프라 진단 업무들도 이렇게 겹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원들이 겹치게 되고 여러 프로젝트 두세 개 정도가 운영이 되다가 갑자기 이제 스케줄들이 뭔가 이렇게 비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근데 그 인원들이 나는 모이킹 인력들은 계속적으로 뛰고 있는데 인프라 진단은 한요 정도로 이렇게 달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모이킹 인력은 또 남아 있어. 마침 한 두세 명 정도 남아 있어. 그렇다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요 남아있는 모이킹 인력들이 현재 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는 인프라 진단에 비어있는 요 부분들을 이제 채워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은 채워가지고 2주 동안 수행하고 너는 또 다시 모이킹 인력, 모이킹 업무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또 진행을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한마디로 이제 스케줄을 조금 더 이제 인원들을 뭐 10명이 있으면은
그 10명을 이제 로테이션을 잘 돌리는, 예, 그런 구조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애전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해킹 팀이라고 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진단 팀 같은 경우에는, 예, 컨설팅 부서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분리를 많이 했었죠. 모의해킹 상당히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ISMS 인증 심사라는 것이 지금보다 많지 않았죠. 이것이 이제 의무화가 되면서 이런 구조들이 바쁘게 굉장히 들어가는 것이고, 예전에는 이제 종합 컨설팅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ISMS 피인증 신사 없을 때는 개인정보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별도로 또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 인원들이 어느 정도 추측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요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모의해킹 업무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웹해킹하고 모바일 해킹만 하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꼭 그것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인프라 진단까지 할 수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 업무들을 뭐 기술적인 부분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해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전에는 요두 개의 업무들이 전혀 이제 다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모의해킹 팀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사실 모의해킹 팀을 가지고 인프라 진단을 할 수는 없다. 컨설팅 업무는 뭐 우리 하는 업무들이 아니다. 이 아래란을 확실하게 이제 세워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지금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지금도 그런 것도. 사실 근데 그러면은 모의해킹 업무라고 하는 거하고 인프라 진단 업무하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냐? 그러지는 않죠. 예, 같은 이제 기술적인 진단의 한 구조로 이제 들어가지만은 사실 완전히 목적은 많이 다르다. 많이 다르다. 자, 모의해킹 업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하시면은 사실 모의해킹 업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웹해킹하고 이제 모바일 해킹을 중심적으로 나고 아니면 내부 해킹, 뭐 내부 이제 해킹이라고 하는 시스템 해킹이나 그런 것들이 나가게 되는 건데 사실 요거는 이제 권한이 없는 사용자. 그러니까 이제 대외적으로 권한이 없는 사용자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떤 권한들을 탈취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의해킹 업무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권한 탈취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사용자의 권한들을 탈취하는 목적들이 되냐, 뭐 비용적인 것들을 뭐 다른 사용자 걸쓸수 있냐, 뭐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고, 아니면 일반 사용자들이 이제 시스템 권한이나 관리자 권한을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모의해킹 업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기술적 취약점 진단의 그런 인프라 진단, 이 인프라 진단 업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관리자 입장이다. 관리자 입장에서 어떤 서버나 인프라에 대한 취약점의 잠재적인 어떤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도출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스크립트로 보통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스크립트로 동작을 해킹했을 때 결과들이 잘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수동으로 시스템의 설정 파일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중요하긴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관리자 입장에서 인프라의 잠재적인 것들을 취약점들을 미리 도출을 해가지고 수정을, 이게 보완을 완벽하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이제 모의해킹을 할때 실제 범죄자들이 웹해킹을 통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뭔가 침투를 했을 때 요게 이제 보안 쪽으로 어느 정도 안전하다라고 한다면은 딱 여기까지만 침투가 되고 그 뒤에는 침투가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나 그런 것들도 여기까지만 왔기 때문에 탈취가 안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진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이런 잠재적인 취약점들을 빨리빨리 도출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금 밖에서 우리 딸이 또 피아노를 치고 있어서 여기서 맞춰야 할것 같은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뭐냐,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 규모에 따라서 아니면 회사 업무의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모의해킹 업무팀하고 인프라 진단팀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분리를 해서 아레나를 하는 그런 쪽은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는 뭐냐, 인프라 진단하고 모의해킹 쪽하고 같이 그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프라 진단 같은 경우는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상세 가이드,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 있잖아요. 요거는 기준으로 가이드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나 그런 것들도 몇개 공개되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요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스크립트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구하셔가지고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나씩 하나씩 설정 파일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다음 어떤 취약점에 의해서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공부하시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